5번. 오른쪽 금에 전개도로다가 만들어진 삼각불에서 모서리 EF와 만나지 않는 모서리를 왕따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잡고 어떻게 접어야 돼? 네. 알겠어요? 뭐 BDF 같은 것을 어떻게 밑면으로 잡게 되면 나는 어떻게 입체되면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겠지만 니들은 뭐 그리겠지? 네. 그럼 니들은 어떻게 머릿속으로 접어야 돼. 그 머릿속으로 못 접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그림 실력을 키워요. 알겠어요? 면이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네 개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걸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면 네 개짜리 모인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정사면체라고 불러요. 정사면체는요. 바닥에다 대충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데 약간 일반 삼각형 느낌 비슷하게. 그다음 이 삼각형의 왠지 가운데다가 손가락 얹었을 때 삼각형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있을 법한 그런 위치가 있을 것도 같잖아. 그 뺑뺑뺑 돌릴 때 쓰는 그 위치쯤 위에서 그냥 점을 하나 이렇게 꼭 찍어줘요. 그 점을 하나 푹 찍어주고 여기에 뿌려 이렇게 옥지점만 이렇게. 놀랍네요. 정사면체 이렇게 그리지. 됐어요? 그럼 밑면을 갖다가 뭐라고 잡을까? 여기를 B, D, F라고 잡았지? 됐어요? 그럼 B, D를 3분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펼쳐서 다시 올리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나와? C가 나오겠죠. 다시 DF를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얹혔지. 그럼 뭐가 나와? E가 나오겠죠. 다시 뒷면에 BF를 기준으로다가 왔으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죠. 그때 선분 EF 길이라 그랬으니까 어느 쪽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EF 길이와 만나지 않는 모서리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B, D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 선분이라고 써도 돼요. B, D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